안녕하세요. 저는 LA에 살고 있는 6월 예비맘 제인이라고 합니다. 곧 나올 저의 아기를 생각하며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비디오를 찍어보게 됐습니다. 저희 엄마는 미국에 와서부터 싱글맘으로 저희 오빠, 제 동생 이렇게 셋을 혼자 키우셨는데요. 한 10년 동안은 이제 저희 키우시느라고 본인 인생을 못 사셨던 것 같아요. 뭐 렌트비 내고 유틸리 내고 식비 내고 그런다고 투잡 뜨리잡 항상 하셨으니까 뭐 쉴 시간도 없으셨고요.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너무 이제 막 고생하시고 힘든 모습을 많이 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제가 제 아이를 가져보니까 그냥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보다 또 더 큰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더 애틋해지고 그래도 이제 힘든 시간은 다 어느 정도 지나가고 우리 셋 다 크고 저희 오빠도 결혼해서 저는 새언니도 생기고 저도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도 가져서 저희 엄마가 이제 곧 있으면은 할머니가 되세요. 제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헤아릴 수 없이 커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얘기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또 제 아이한테도 그만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받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저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1세, 1.5세, 2세 이렇게 온 가족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주 왕래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.